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상고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기쁘시 뜻대로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동안에 한 네 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7편 14절에 있는 말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다음 두 번째는 130편 7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8절에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것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편 131편 3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항상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초점을 여호와께 두지 아니하고 딴 데로 둘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라, 혹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공급해주고 준비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 준비해준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변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오늘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여기 보면은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는 승천하시고 가지고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다시 올 때 이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이제 우리가 나타나시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이제 각인이 본다고 그랬으니까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시는 걸 보고 기뻐하고 어떻게 참 그 감동과 감격을 견딜 수 없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려워서 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숨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써 있는가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 또 영어로 된 거 보면은 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전히 바랄지어다는 말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set your hope 바라는 거니까 hope이죠. fully 여기는 온전히 바라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fully on the grace to be given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풀리니까는 조금도 빠짐없이 다 말씀이죠. 그것을 바라라 이 말씀이죠. 온전히 바란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후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진짜 참 무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 알잖아요. 자기가 어부 생활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 베드로전서 볼 때마다 참 절감하죠. 그 베드로가 그참 어부 생활하면서 참으로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말하죠. 끈이 짧은 사람, 학교 잘 다니지만.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어느 신학자도, 어느 사상가도, 어느 문학가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문장을 썼어요. 오늘 그 베드로가 물론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성령의 그런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기록할 때에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4장 13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여기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이 말씀은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처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에 나타나신다는 말씀이나 여기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는 말은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나오시는데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온 것은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런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잘 아는 데에도 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었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괴로움을 기뻐한다. 어떻게 사람이 괴로운 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나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이제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 남은 고난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성전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그거 남은 고난이죠.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예, 이 고난받는 것을 환영했다 이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고 하면은 다된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되겠죠. 그런데 같은 장입니다. 아니, 같은 베드로 전서인데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기 지금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말씀할 때 예수 하나님이 은혜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여기 보면 곧, 예,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이 영광에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땅 위에 있을 동안에는 보면은 여기 5장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예, 분명히 앞으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잠깐 고난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받는 거왜 잠깐 고난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잠깐 고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잠깐, 영혼에 비하면 우리 일생은 잠깐이죠. 그 잠깐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때일지라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당할 것이지만 그냥 잠깐 받는 고난이죠.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발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참 사망의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가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본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자기는 기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라 그러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5장 11절에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네. 예,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땅에 오셔서 너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갖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일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지금 현재 짧은 삶 동안에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영원한 그 영광하고 족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또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또 우리가 세월이 감에 따라 우리 육체가 나이가 많아지고 연로해 가고, 그래서 기력이 빠지고 아픈 곳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참 그럴 때 참 한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뭐 예수님 뭐 하나님 뭐 성령 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참 어떤 면에서는 희미하죠. 우리가 하나님 다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희미하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에는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하지,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우리가 직접 주님과 대면한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는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지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주님은 지금 나를 완전히 아시죠. 우리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때까지 좀 참고 견디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여기 보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게가 있다는 말씀이죠. 고난은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받는 것.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앞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지금 현재 형편을 보고 너무 무겁게 느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 지나간단 말씀입니다. 경하다. 뭐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나타나실 때 받은 그 영광,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의 그 엄청난 것과는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예,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은혜가 정말 형편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하나님이 그걸 조금도 부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씀이죠. 나는 부족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왜냐하면은 내 능력이, 여기 내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것을 주께 부탁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 이겨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실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영역이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실 것이나 괴로워하실 것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한번더이 내용의 말씀으로 남은 부분을 함께 다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주님 오실 때 오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그런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야 할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눈을 돌리던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셨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셨어. 이땅 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